안녕하세요. 한샘 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. 이번에는 또 자동 사다리 차입니다. 이거 뭐냐면은 저번에 한번 전라북도 남원에 가가지고 초장추 7.4m의 압축자리 매입하는 영상 찍은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. 바로 그 차량입니다. 그래서 그때 차량 도색이랑 경정비 싹 끝내가지고 완료됐습니다. 그래서 캐빈 엔진룸까지 사진 다 찍어서 광고할 예정이고요. 이 차량은 2009년 등록됐고 형식 2010년식 250마력입니다. 그리고 주행거리는 59만km 뛰었고요. 원래 이 전차 주문은 남원에서 여기다 장비랑 퇴비 같은 거, 퇴비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지프라이 같은 거 이제 운반하시려고 막 공용 아리라고도 하더라고요. 운반을 쓰시다가 차가 두 대 있으셔가지고 한 대는 정리하시고 다른 차로 쓰신다고 하셔서 매각하신 차량입니다. 아마 영상을 보시면 뒤에 한 대 더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. 이거는 홍길동 자동사다 이렇게 장착됐고요. 아무래도 장비 운반을 쓰셨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면은 갈비대가 여기 끝부터 저 반대편 끝까지 다 부황 다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싹 되어 있고, 깍두기 타이어도 살아 있고요. 예, 축 타이어도 좀 달리긴 있었는데 거의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. 네, 됐고 뭐 이상 없이 축은 됩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도 갈비대는 다 부황 되어 있고 보조 개폐 장치. 아마 장비에서 거의 쓸 일 없는데 여기다 뭐 옆으로 실으실 분들은 이거 탄력이 쓰실 거예요. 당연히 접지한 바닥 철판으로 싹 되어 있습니다. 네, 앞타이어도 이렇게 있고요. 엔진 소리도 해. 2009년 등록된 건데, 네, 나쁘지 않습니다. 실내는 깨끗하고요. 제가 어쨌든 엔진룸 보여드린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찍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엔진도 뭐 크게 누리는 건 없이 깨끗합니다. 7.4m짜리의 메가트럭 압축자리 자동사다리 달려있는 거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우측 상단에 한샘트럭 연락주시고요. 이거 말고 중축부터 해서 초장축, 그 다음에 7.4, 그 다음 축 달린 거 포함해서 자동사다리 차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. 물론 대우차도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자동사다리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우측 상단에 한샘트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